저는 오늘 창세기서 50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축복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요셉의 축복을 받자. 예. 예, 다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요셉의 축복을 받자. 예.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시험산에 이제 큰 산에 예, 저희들이 이제 성지에 가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이제 시험을 받으셨다는 곳에서 내려오니까 지금 사진에 보이는 자그마한 언덕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 언덕이 우리가 아는 여리고성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하러 여호수아가 앞장을 서서 이제 와서 첫 번째로 맞이한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저 자리에 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칼과 창으로 정복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뭐냐 하면 너희들은 이제 그 여리고성을 돌아라. 양각 나팔을 불고 또 법궤를 가지고 또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녀라.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에 소리를 지르게 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그냥 쭉 나팔만 불고 돌게 하더니 제 7일째 되는 날에는 너희들이 소리를 들고 외쳐라. 아마 여리고야 무너져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팔도 불고. 그렇게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가지게 된 그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발굴을 해서 저기에 분명히 여리고성이 그때 당시에 있었고 또 여리고성이 맞다라고 증거를 고고학자들이 했습니다. 무턱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증거들을 대는 거죠. 과학자들은 증거들을 대는 거니까 지진에 의해서 아마 무너졌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진을 사용하셔서 무너졌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안에 성 안에 보니까 그 각 방들마다 곡식들이 가득 있었다. 그러면은 포위된 시간이 짧다는 거죠. 일주일 포위했었으니까 그대로 점령을 했고요. 또 불을 질러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불탔고 하나님께서 안에 있는 것을 노략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금은 하나님께 제단해 드리고 나머지는 다 불태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석탄의 자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그대로 나타났고 또 기생 라합의 집만은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 자리도 발견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여리고성이 그 역사적인 사실이고 물론 수천 년이 지났기 때문에 뭐 좀 낮아지고 그런 건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리고성이 그대로 있더라. 목사님이 주일학교에 가가지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성경을 잘 배우고 있으니까 한 학생한테 물었대요. 이원희 학생, 여리고는 누가 무너뜨렸어? 그러니까 이원희 학생이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런 거예요. 기가 차잖아요. 교사 선생님한테 갔어요. 교사 선생님한테 가서 김정희 선생님. 아이 저 학생이 내가 가서 여리고는 누가 무너뜨렸으니까 내가 안 그랬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 학생은 참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가 안 무너뜨렸다면 정말 안 무너뜨린 겁니다. 기가 막힌 목사님. 부장 집사님한테 간 거예요. 권영나 집사님. 부장 집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고 이러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요. 심각하게. 그러면은 우리 교회 재직회를 열어서 물어줍시다. 그랬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셨습니까? 네. 50장까지 여러분 읽으셨는데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저 참여만 하시면은 참 좋겠다. 우리 준비하는 위원 측에서 저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성경 기준을 하는 목적은 성경을 읽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가까이 하자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고 야 내가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잡수시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은 요셉의 믿음입니다. 요셉의 축복을 받자. 요셉이라 하면 우리가 탁 떠오르는 게 뭡니까? 꿈입니다. 꿈. 비전의 사람. 그분은 어느 상황에서도 꿈을 붙잡았다. 참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사람이죠. 그가
어린 시절에 잡혀가가지고 30이 돼가지고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노예였다가 총리 대신인 인생 역전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총리 대신이 된 인생 역전을 노리자 그런 의미로 복을 받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요셉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았는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았어요.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였더라.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였더라. 그랬거든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형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복을 받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요셉의 귀한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귀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천 원리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쓴뿌리를 제거하라. 형제들은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all together 시작! 쓴뿌리를 제거하라. 예. 제가 아는 한 분은 같은 교회를 섬겼던 분입니다. 그분은 CEO였습니다. 그리고 사로세스 유명한 그런 회사를 경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아는 후배들하고 또 친구하고 이렇게 해서 칩을 만드는 그런 이제 회사를 차렸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을 출장을 갔다가 오니까 자기가 파이어가 됐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키워주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CEO를 어떤 방법이었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왕따시키면서 어떤 방법으로 완전히 배제시켜서 출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참 이럴 때 그 사람이 가지는 마음의 힘듦이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그것이 실제로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겁니다. 비즈니스 하면서 어려워서 걷어가지고 잘 키워줬더니 매니저가 돼가지고는 결국은 나를 배신하고 나가서 똑같은 비즈니스를 옆에 차린다든지 또는 믿고 이렇게 해줬던 사람이 돈을 떼어먹고 도망가서 내 삶이 어려워졌다든지 이런 마음의 생채기들이 여러분들한테 다 있을 겁니다. 인생 살면서 그런 일이 없을 리가 없죠. 또 어떤 분들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학대를 많이 받았다든지 엄마가 어부도머니가 들어와서 자신을 너무 학대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이러한 그 많은 상처들이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다니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비즈니스 필드에 가서 같이 이렇게 바이보케이셔널로 일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인생 속에 이러한 부분들이 닥쳐올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사람은 그만두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아이들 생각하고 마누라 생각해서 그 비굴함을 참고 끝까지 참는 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요셉 같은 사람도 그런 생채기가 있었던 사람이다. 요셉은 훌륭했으니까 비전을 가졌고 요셉은 우리보다 뛰어났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교과서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기의 꿈과는 전혀 거리가 멀게 반비례해서 자꾸만 밑으로 처지는데 인생 속에서 좌절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 속에 들어와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에게 생채기를 준 사람이 누굽니까? 형제들 아닙니까? 형제들. 큰 형들 전부 다 그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가까스로 말려가지고 저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애굽 땅에 가서 보디발 장군 밑에 가서 몸종이 됐습니다. 참 한참 꿈 많은 시기에 몸종이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아버지 엄마를 떠나왔고 엄마는 일찍 죽었지 아버지는 인사도 못하고 왔지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속에서 상처 때문에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 나는 아무 일질도 안 했어요. 자기 혼자 나를 꼬셔놓고는 안 넘어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해가지고 완전히 코너로 몰아붙였습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 정직하게 살았고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지한테 해로운 일을 한 게 없는데 어느 날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코너에다가 몰아붙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 때 정말 우리 힘듭니다. 그럴 때 어디 하소연할 수도 없고 뭐 뾰족한 답도 없고 뭐 살아갈 방법이 막막할 때 우리가 가지는 그 생채기,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징비록이라는 TV 드라마를 한 개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역사도 전공했고 또 역사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꼭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선조대왕이 피난을 가고 지금 막 피난을 가서 막 평양으로 갔다가 저 위로 자꾸 올라가서 신의주까지 가서 이제 중국까지 갈 요량이에요. 보고 있으면은 분노가 끓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나라의 왕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원희 집사님 너무 나를 째려보지 마세요. 자기 조상이라고 왕손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아들이 후사가 자기의 정부인에게서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낳는 자식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광해군입니다. 광해. 저 사람이 이제 광해라는 영화를 통해서 왕이 된 남자 광해 해가지고 이제 연기를 해서 영화도 참 재밌게 봤습니다만은 광해군 뭐 세종 뭐 세조라고 안 하고 군자가 붙잖아요. 이거는 폐위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폐위된 연산군 이런 사람들은 왕으로서 뒤에 정조 영조 이렇게 조자가 붙지 못해요. 그래서 군이라고 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저 사람은 왕이 된 다음에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왕이 돼가지고 이를 팍팍 갈고 있다가 자기 형제도 죽이고 또 자기의 아버지의 비였던 여인들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인조 반정에 의해서 물러가게 되고 귀양 가서 죽게 돼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데 사실은 그 광해군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있고 요즘도 뭐 다른 드라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새롭게 이렇게 조명을 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 광해군은 마음속에 생채기가 있었다. 인생 속에 많은 생채기들과 어려움을 지닌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기독교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센서티브한 사람이 있죠. 말 한마디 딱 했을 때 영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때 당황하게 되죠. 그런 분들 속에는 그날 아침에 상당히 예민한 일이 있었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려서 인정받지 못하고 또 자존감이 낮아서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퍼펙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남에게 퍼펙하게 보이시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자기의 안 속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악인데 악의로 있는데 그런 어떤 잘하지 못한 것 때문에 몸은 성인이 됐지만은 자기의 생각과 모든 인격은 어린아이에 머무는 것. 그래서 이걸 성인아이라고 합니다. 성인아이. 어른아이라고도 하고 성인아이라고 합니다. 이 성인아이의 관점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심하고 좀 안 심하고 차이가 누구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생채기들을 하나님에게한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 안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고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있다는 게 태어났고 오늘날까지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영원까지 책임져 준다는 위대한 복음을 진심으로 깨달을 때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러한 모든 상처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유와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귀한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자기가 뭐 사울한테 나쁜 일 한 게 없어요. 그저 공을 세우고 왔는데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므로 결국 그런 궁지에 놓였습니다. 그럴 때 있죠.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그저 나는 살아왔는데 환경에 의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마저도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따라다니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 사도 바울 선생님도 예수 믿고 나서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신세가 진짜 어려워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의 삶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어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아주 40인 결사대를 조직해서 따라다니고 암살 결사대를 가지고 따라다닐 만큼 위협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한다고 돌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돌로 두들겨 맞아서 돌무더기 속에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그 돌무더기를 헤치고 정신이 들어서 나와서 자기를 그렇게 내친 그 성 안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비틀기름이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고 그가 그 자기의 사명을 붙잡았어요. 뭘로 붙잡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네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뭐 내 감정을 믿을 것도 없고 남이 뭐라 카더라 이런 말도 믿을 것 없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만 믿으면 돼요. 이 세상이 어떤 것은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순교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상처와 뿌리와 아픔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순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내 생명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상처를 위해서도 죽은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생채기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치료의 하나님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의 귀한 사랑을 계속해서 붙잡으면 한 번만 붙잡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그 위로를 주시겠다고 했고요.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러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어려움에다가 우리의 포커스를 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셔서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용서하라. 창세기 50장 21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형들이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자기 죽인 동생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 지금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이집트의 지금 총리 대신이라 하면 세계의 두 번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벌벌 떨고 있으니까 동생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가르치겠습니다. 자녀를 책임지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난 일인데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그 일로 인해서 너무 괴념지 마십시오. 자유하십시오 하면서 용서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침을 받고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도덕적으로 높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의 그 허물을 위해서 내가 죽었노라. 내가 너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서 내가 그렇군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덮으시는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고 보시는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한 보혈의 십자가를 깨달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 와서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고 보시고 나를 씻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귀한 구속의 백성으로 나를 삼으셨다니까 내가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서 담대한 거죠. 우리 아버지 때문에 담대한 거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받은 것만큼 남을 용서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나를 생채기를 줬던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 오빠. 어떤 사람은 오빠 공부시키느라고 학교도 못 가보고 그렇게 사는 분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 쌀밥 먹을 때 피죽 먹으면서 살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차별을 겪으면서 나도 사람인데 내가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막내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과 한탄 그 고통을 당하면 그 많은 아픔과 섭섭함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만 하면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 없어지고 그럽니다. 영조도요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다들 30대에 죽고 40대에 죽을 때 80까지 살았어요. 장수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뭐 탕벽책도 쓰고 뭐 그 영조는 뛰어난 인물이에요. 그의 자식 사도세자입니다. 뛰어난 아버지 밑에 자식들이 힘들어요. 뛰어난 아버지, 아버지가 팔방미인이고 모든 거 잘하면요. 아버지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아버지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요. 맨날 지적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은 그랬잖아요. 다들 지적했잖아요. 이놈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네가 그게 뭐냐.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야. 맨날 자라나면서도 아버지가 나를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해주고 날마다 만나기만 하면 못한 것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신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무슨 일을 자기 스스로 결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더 펄펄하게 살려고 자기 속에 껍데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힘든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왜 내가 이렇게 자신이 없는가?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한가? 그 속에 있는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상처와 생채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요셉은 용서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이유불문하고 용서해야 돼요. 그게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제가 개를 길렀는데 한국에서 개가 이제 뭐 줄이 짧으니까 이렇게 다니는 길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줄을 길게 해줬어요.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 줄을 길게 하니까 아우 개 좀 잡아요 이러면서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개가 이제 줄을 길게 하니까 이제 마음대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묶여 있는 것 같아. 자유로운 것 같아. 예수 믿고 내가 죄사함 받고 내 삶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어느 순간 불쑥 튀어나오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생청이 나도 왜 내가 이렇게 애들한테 성질을 내나. 내가 왜 이렇게 애들한테 엄한가. 그렇게 야단쳐놓고는 돌아서서 후회하는 거지. 울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이유가 결국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준 나에게 원수 같은 인생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야 되는데 그걸 덮지 못하고 꽁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입술로는 용서했다고 하는데 내 속에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걔가 자유스러운 줄 알았는데 이제 진짜 자유스러운 줄 알고 막 달려가면 줄이 암만 길어도 한도가 있잖아요. 달려가다가 탁 채면 목이 팍 채면서 자빠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는데 그 자유를 맛보지 못해요. 상처가 나를 끌어당겨요.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남이 선물을 줘도 받지를 못해요. 부담스러워서. 호의를 베풀어줘도 하질 못해요. 왜 그래요? 마음속의 상처 때문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요셉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걸 섭리 속에 인도하셨지. 형들은 그 섭리를 인도하는 속에 그렇게 악으로 나를 행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손으로 바꾸셨지. 좋으신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내가 형제들을 사랑한다. 용납한다. 나중에 끌어안고 대성방곡하는데 밖에까지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소리가 들리더라. 엉엉 한국 사람처럼 통곡하면서 울었다. 여러분 용서는 위대한 힘입니다.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힘주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오면서 이런 생채기를 준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야 돼요. 내 속에서 이제 짐을 내려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
나는 이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 없어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놓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있고 내 무의식 속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피곤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솔직하고 내놓아야 돼요. 감추지 말고 그거를 가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내어놓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이런 연약함이 있는 줄 아시지요. 학대받으며 큰 나를 아시지요. 자식 때문에 상처받은 거 아시지요. 내 남편 때문에 평생 아파했던 거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문제에 맡아주세요.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증오는 증오를 낳습니다. 원수를 갚으면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마음대로 해결하면요. 반드시 그 업보를 내가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그러잖아요. 한 달이 건너면 사람 만난다고. 우리가 남에게 악행을 했든 뭐를 했든 남이 어떻게 했든요. 그대로 그냥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내 자신을 씻어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성령님만이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용서 못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의 십자가 내 가슴에 흐르기 시작해요.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내 인생 속에 있었던 그 쓰라린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만지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용서 속에 위대한 힘이 나오고 내가 결단할 때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과 부모, 친구, 동업자 내가 괴로워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용서하세요. 놓아드리세요. 주님 용서합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 그거 다 해결해야 되겠는데 따져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복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밝은 태양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로 거듭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치유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영 속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흘러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예.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랬습니다. 이제 사진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사진에 보면 사진이 있어요. 네. 여러분 보기가 좀 그래서 올해는 못 보여드려요. 또 그 다음 사진. 손이에요. 손가락이 붙어 있어요. 턱하고 목이 다 붙어 있습니다. 예, 이제 다른 화면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제 작년에 5주년 헌금을 하고 또 성교 음악회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적지 않은 돈을 모아서 한국의 그 성형외과 그 믿는 크리스천 장로님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서 1차 성교를 캄보디아하고 베트남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갔을 때 베트남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베트남전을 통해 가지고 고엽제를 뿌렸습니다. 오렌지. 그래서 오렌지 색깔이라고 사람들은 모기약인 줄 알고 맞았어요. 근데 그것이 큰 그 몸에 해로운 것이라 맞았던 사람들이 다 큰 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왔는 병사들도 그렇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원주민들도 다 맞았기 때문에 그것이 일대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암도 되고 뭐 기형을 낳는 거예요. 자식들을. 그래서 저런 기형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온몸이 이렇게 이상한 걸로 덮여갖고 눈도 감춰지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 가서 성형외과 의사인데 가서 1차 수술을 해가지고 여기 여러분 사진을 자세히 보면은 나와요. 첫 번째 사진 보여줘봐요. Before and after예요. 두 사람은. 예. 왼쪽이 비포고 오른쪽이 애프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2차 수술하러 가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렇게 덮여있던 부분들을 제거하고 이렇게 머리털이 연결되어 있던 것도 다 제거하고 얼굴처럼 만들어가고 지금 눈을 이렇게 만듭니다. 두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입 안에가
구멍이 제대로 연결이 안 돼서 입안의 수술을 지난번 1차 수술을 하고 이번에 이제 코를 이렇게 성형을 해서 제대로 이렇게 숨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세 번째, 손가락이 붙었어요. 손가락이 붙어가지고 저거를 떼서 손가락을 이렇게 떼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마지막 사진은 화상을 입어가지고, 저거는 오렌지 고엽제는 아닌 것 같은데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붙었었는데 떼가지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 2차 수술을 또 하러 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에 감사한다고 그것이 이제 일부의 그 귀한 선교비로 쓰여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고엽제, 저 아이들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죠? 미군이 뿌린 건데. 왜냐하면은 그 정글을 제거하려고 제초제죠, 제초제. 강한 제초제를 뿌려갖고 정글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야 베트콩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왔습니까? 저런 그 어려움을 겪고 태어났는데 기형아로 태어난 사람들은 분노가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왜 나는 하필이면 이 베트남에 태어났을까? 그리고 하필이면 그것을 그 맞았던 부모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런 것이 내게 전달이 됐을까? 아, 참 이 전쟁은 아픈 것이고 그 악이지만 이런 아픔들이 있을 때 참 이런 것들을 자신의 몸에 그것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 없을 거예요.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도 겪고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모함을 받고 어려움을 바꿀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13살에 팔려갔지만은 서른에 총리 대신이 되게 한 노비에서 감옥 속에서 노비도 아니야 이제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인생의 생채기를 지니고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400년 동안 그 땅에서 고센 지역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플랜 속에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믿으세요. 꼭 믿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내가 볼 때 핍박이든 모함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 여러분 믿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요셉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의 영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영화는 모차르트의 아마데우스입니다. 아마데우스 아주 기쁨으로 봤습니다. 저희 아마데우스에 나오는 모차르트 역할을 한 사람이 흰머리예요. 왼쪽은 살리에르라는 사람입니다. 모차르트는 천재였습니다. 살리에르도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천재가 나타나므로 궁중에서 그때까지 뮤직 디렉터를 하고 음악을 다 관장했던 살리에르 당대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별 볼 일 없는 꼬마 같은 놈이 나타나더니 상대가 안 되는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영화 속에서도 경건치 못하고 그저 막 웃는 것도 하하하하 이렇게 웃어요. 그러니 보면서 아주 상스러운 놈 하면서 처음에는 미워도 하고 무시도 해보고 하지만 그의 뮤직 그 음악 세계에 있어서만큼은 금접할 수 없는 탁월함을 보이기 때문에 살리에르는 마음속에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살인까지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살리에르는 겪으면서 평생 살았어요. 반미 취향처럼 살게 됐습니다. 물론 모차르트도 나중에 젊어서 이제 죽게 됩니다만은 이 영화가 있어요. 그의 영화 속에 나오는 모차르트의 아름다운 음악뿐만 아니라 전체를 흐르고 있는 그 테마 뮤직은 주제가 되는 뮤직은 진혼곡입니다. 슬픈 노래입니다. 혼들을 불러내는 그런 음악이 전체 영화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영화 여러분이 잘 아는 벤허. 배너를 보면요. 얼마나 배너를 보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지 팔 다 꺾어서 성배를 같이 마시는 메살라하고 주다 배너를 연기했던 찰턴 헤스턴. 저희 아버님 닮은 분. 찰턴 헤스턴. 정말이에요 여러분. 찰턴 헤스턴 저 얼마나 멋있어요.
나중에 마차 경기를 하는 걸 보면요. 기가 막혀요. 15,000명하고 넉 달 동안 찍었다고 그래요. 그 장면을 15분간을 위해서 보면은 막 땀에 손에 땀이 나죠. 그래서 저 배는 누가 썼습니까? 류 웰리스라는 당시에 장군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헛수고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예수님 안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해가지고는요 도서관에 가서 연구를 하고 1장을 썼어요. 예수는 거짓말이라는 걸. 2장을 쓰려고 2장을 타이틀을 딱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가 거짓말이라고 증명을 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십자가의 귀한 은혜로 내게 다가오신 분임을 알고요. 무릎 꿇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이요. 고백하고 그가 체험한 그 신앙을 가지고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이 배너입니다. 벤허. 그래서 벤은 아들이란 말이고 허는 후르가의 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벤허. 주다 벤허. 주다가 이름이고 벤허가 가문 이름이죠. 그래서 저 내용 속에 나오는 저 주다 배너가 그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은 꼭 보세요. 정말 은혜가 됩니다. 자신이 노예로 팔려가서 모함을 받고 저 성배를 같이 들었던 어린 시절 친구가 귀하장에 실수로 떨어졌는데 죽이려 했다고 모함을 덮어 씌워가지고 자기는 노비로 팔려가고 그 엄마하고 여동생도 그 노비로 팔아버립니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를 갈아요. 눈에서 불빛이 나요. 그래서 그 노비가 돼가지고 끌려갈 때 하도 목이 말라서 엎어지는 장면이 나올 때 예수님의 모습이 뒷모습만 보이면서 와서 물을 떠서 물을 먹여줍니다. 픽션이에요. 픽션이지만 소설이니까 그걸 먹여줄 때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그가 이제 거기에서 극적으로 이제 자기의 상관을 살리는 일을 통해가지고 양아들이 되고 돌아와서 메살라를 만나게 됩니다. 메살라한테 내 어머니하고 여동생 어디 있느냐 부릅니다. 그럴 때 말 안 해줍니다. 철저히 파기시키려고 아주 그 악인의 역할을 해요. 주다 배너가 결국은 그 경기를 통해 가지고 경기를 하면서 저 메살라는 악행을 범하다가 결국은 자기 꾀에 넘어가서 전차 밑에 깔려 가지고 말들 사이에서 발 속에서 짓밟혀 가지고 이제 죽을 직전까지 놓입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주다 배너 올 때까지 의사들은 지금 당장 다리를 꺾지 않으면 썩어서 당신 죽습니다 하는데 절대로 내가 그런 모습으로 주다를 만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를 박박 갈면서 두 사람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네가 이긴 줄로 알겠지? 네가 이긴 줄로 알겠지? 천만의 말씀 네 여동생하고 네 어머니는 지금 문둥이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문둥이촌에 가 있다 하면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또다시 주다 배너가 내가 이 원한을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자기의 삶 속에 원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정말로 문둥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이런 엄마와 여동생을 바라보면서 주다 배너가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고 들어서 예수님이 만나려고 찾아가는데 예수님이 그날 찾아가는 날 십자가에 달리는 날이요.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를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넘어집니다. 그때 물을 떠가지고 주다 베너가 전달해 주는데 서로 눈이 맞았는데 아 그때 만났던 그분이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가 괴로워하다가 메살라를 용서하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돼요. 십자가 위에서 죄 없으신 그분이 돌아가신 것을 바라보면서 용서하게 될 때 그 마음의 짐이 떨어져 나가면서 막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의 물이 비가 막 오는데 강물이 돼서 흘러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번개가 번쩍번쩍할 때 엄마하고 여동생이 번쩍번쩍할 때 눈썹이 회복이 되고 손가락이 나고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그 귀한 영화로 여러분 영화 한 편 봤네 지금 벌써.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영화 있죠. 하나는 아마데우스 진혼곡이 흐르는 원수를 갈면서 이빨을 갈면서 미추광이로 질투하다가 죽어갈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될래요.
보나 마나죠.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찬양 우리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불러야 되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을 여러 번 불렀어요.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부를 때마다 눈물과 그 고백이 나와요. 부르는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도 가사를 다 못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이 찬송 같이 부르면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키보드 좀 키보드가 잘 해주기 바래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D 코드 잡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남의 것이나 하나님을 내라. 숙입시다.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세요. 내가 잘나서 살아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셨어요. 건강도 주셨고 살집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어요. 나는 그것이 힘들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하세요. 내 삶에 있는 이런 문제들, 생채기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놓기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나를 용서하신 것만큼 나도 내 삶 속에 있는 이런 마음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려보내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이렇게 용서하려고 할 때 하나님 힘주셔요. 여러분 속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무거운 돌 같은 것이 떨어져요.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나를 붙잡아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의 남은 것은 하나님을 내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아가로, 나의 마지막 곳, 나의 마지막 곳 아가로.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남은 것은 나의 남은
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은 그여 아픈데 손은 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보니 나도 하나님이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있는 나를 끌어다니는 이 문제들, 용서할 수 없었던 엄마, 용서할 수 없었던 배우자, 내 마음에 고통을 안겨주고 떠나간 자식들, 또 내 자신의 모습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미워했던 나 자신을 보았던 나의 자아관, 이 모든 것들 십자가의 보혈로 덮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요셉이 형들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끌어안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비록 힘든 일이고 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내 마음에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준 모든 사람, 환경,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고 내가 값없이 구원받았으니 나도 값없이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얼음, 아픔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씻어 주시옵소서.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소화불량과 고통과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늘 이 일을 통하여 해결함 받고 치유가 일어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모든 병만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그 그리스도의 귀한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요셉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결단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